좋은 어? 축하드립니다. 서장훈. 백이식을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랬냐고. 서장훈. 서장훈. 아침에 반장 선거했잖아. 아, 반장 선거. 개인적으로 상민이 형을 하고 싶은데 학급비 거두고 이 형 다 쓸까 봐 안 되고. 형 적지 마. 어? 그래, 좋은 게 하나 거고. 안 꼬 싶어 하는 거고, 그럼. 형은 워너비. 형은 반장하면 너무 그 권력 남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서장훈은 돈 있다고 좀 거만할 것 같고. 영철이 형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날 써도 되는 건가 이건데? 사람 다 반장 나 뽑은 거 아니야?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뭐 말 좀 해. 축하해. 빈반장 축하해. 자, 제 1개 아는 형님 반장 투표. 아, 형. 승훈아, 자기가 자기 이름 적어도 되는 거가? 상관없지, 아, 형. 반장 상관은 거. 없어요. 원래 상관은 없는데 그 정도로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 뽑겠어, 자, 첫 번째. 첫 번째 반장. 누구야? 김병철. 어? 김병철. 어? 어? 나야? 이유는? 이유, 실제 반장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유쾌해야 함. 탈락. 형, 어, 형 아까도 대기실에서 이거 형 이건 본인이 쓴 거 아니야? 자기가 썼네. 야, 아니, 이거 일단은 볼게요. 일단 현재 반장. 그래. 현재 아직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아, 유리, 아 누가 썼는지 몰라요. 현재 단독 1등. 현재 단독 1등. 그래. 학교 나가서도 우리 학교 운영을 막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홍보 등등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유쾌한 사람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 자기 이름 써도 웃기겠다. 어? 그래? 두 번째 김영철. 뭐야? 뭐야? 야, 인기 많네. 야, 많네. 이유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직급을 주면은 더욱더 잘할 것 같다고. 아니 7표 중에 지금 두 표면은 강력한 반장. 누구야? 네,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거의 봐야지. 제일대 반장 누굽니까? 저기 강호동 씨. 네, 그렇습니다. 강호동 씨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 서장훈. 어. 아, 과학형인데 방금. 서장훈 앞에 나왔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상민형 아니야? 좋습니다. 어, 형 슬로건은 사람이 최고다가 아니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어, 돈이 먼저다. 너 야. 때문에 너 때문에 돈을 아낄 수가 없어. 잠깐만요. 알아? 제가 이거 진짜 뭐야? 강호동. 어머. 어. 이유는 하던 사람이 계속하라.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반장인 줄 알았던 거야. 반장이 없었는데. 자, 현재 네 표가 나왔어요. 이제 남은 세 표 남았습니다. 와, 자, 여기서 한 표만 영철이 형이 더 나아지 한 표 나왔을 때 이제 한 표도 됐어. 자, 좋아요. 이번에 한 표 남으면 이제 나 서장훈. 오! 역시 돈이 먼저다. 아, 싫다고. 사람이 먼저입니까? 돈이 야. 먼저입니까? 반장 이런 거 싫어. 자, 서장훈 씨가 반장 저기 단성되면은 취임식 호텔에서 할 거예요. 서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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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표가 그지? 좌우로 반장을 이제 결정 짓는 네. 거야. 이상민. 오. 야, 골고루 적었네. 아, 공동 투표 돼가지고. 이유는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어서. 또 자, 이제 마지막 한 표 남았어요. 제발. 동창 나오면 어떻게 해? 김영철 나와서 끝내자 그냥 이거. 자, 이게 뭐라고 떨리니? 마지막 하나에. 오. 과연 돈심으로 대동단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전에
학교 내에 돈 들어가는 일은 반장이다. 돈 들어가는 일은 반장이다. 아시죠? 돈이 먼저다. 자, 돈 있고 학교 있지, 학교 있고 돈이냐. 나는 부풀을 만드신 아들에게 임백장, 이름 서장훈. 위 학생을 100일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일할 형님 학교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형님 학교장 손석희. 이런 거 싫어해. 이 시기에 꼭 필요하신 분이 반장이 되셨습니다. 아, 나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거. 나 원래 무슨 장 이런 거 싫어해. 무슨 감투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 이름에도 장 있잖아. 장 들어가는 거 다 안 좋아해. 장인어른 장모님. 장가? 장 들어가는 거 안 좋아. 장가. 장. 나는 글씨체만 봐도 알 것 같은데? 누구야? 친애하는 아영고 학생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학기를 맞아 우리도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새학기엔 새 반장이 이끌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거야? 아, 내가 봐봐. 내가 아는 글씨체는 봐봐. 글씨만 보면 알아. 내가 아는 글씨체는 이 친구 글씨체인데? 어찌 됐든 저는 열린 반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했으니까 반장 선거를 새롭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장으로 잘해왔잖아. 근데 왜 또 아니 선거를 또 하자는 거야? 저는 3선을 이미 했어요. 3선 연임. 독재자! 3선 연임. 독재자! 사퇴하세요! 투표로 뽑았는데 독재자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말해야 되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청문회! 그러면 2019년 반장 선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추천하세요. 저는 역시 나의 제동 서장훈 우리 반장을 4대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왜냐면 체육 동생이고 저 이제 진짜 거절할게요. 저는 체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영이 그 어느 교실보다도 아주 건강한 교실이 될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동생 민경훈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장훈의 독재 아래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나도 한 명 추천할게. 나는 너희들을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굉장히 인성이 바르고 또 일찍 자리에 와서 출근 시간도 정확히 딱딱 지키고 배려심 많은 민경훈을 추천해. 야, 뭐 상품 받았어. 민경훈! 민경훈! 저도 민경훈. 민경이 되겠다. 사퇴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민을 추천합니다. 아, 이상민. 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 당연할 것 같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깨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과감한 도전. 김영철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한 명 더 저는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자를 앞으로 끌어내겠다. 그래서 강호동 후보를 추천한다. 자, 그러면 내가 표를 돌릴게요. 표를 돌리고 바로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해볼게요. 공약 안 걸어? 운동화라든지 뭐 그런 거. 단장이 되면 스튜디오를 옮겨주십시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장훈이가 이 건물 JTBC 옆에 건물 하나는 샀대.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전한다고? 5천 몇백억인가 그래서 그냥 샀어요. 너도 그만해. 국민들! 야! 너도 그만해. 국민들! 야! 야, 어스카 씨 있다. 야, 너도 이제 그만 넉적넉적 받아. 뭔 짓을 봐도. 지갑에 저번에 8,000원이 들어, 8,000원. 맨 카드 하나 시커먼 거 들고 다니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정훈이도 진짜 지겹게 후보 많이 올라갔다. 이번엔 되길 바래. 자, 채동 서장훈. 마채동, 마이채동. 자. 강호동! 우와! 이거 혹시 오동이 형 되는 거 아니야? 야, 갑자기. 한 표 싸움이 되겠구만. 민경훈! 한 표 싸움이다, 한 표 싸움. 바나나 줬어, 와. 민경훈! 이러면 됐다.
서장훈! 와! 지긋지긋한 서장훈! 야, 잠깐만. 그러면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다섯 표. 두 표 남았어. 두 표 남았어. 자, 징그러워. 이상민! 자, 위안배! 만약에 이상민, 강호동이 나오면은 세 분이서 재투표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넣으면은 전임 반장이 그거를 이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재투표. 키 재야죠, 키. 자, 만약에 이번 반장 당첨자는 민경훈 체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변이 일어났어. 마지막 글자부터 훈. 정안 훈. 축하드립니다, 서장훈. 나를 추천해놓고 제 동생 민경훈을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새 시대의 반장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영 지금 사설이다. 저는 우리 서장훈 반장이 이번 북미회담 때 가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와, 반장 되자마자 이렇게 막 시켜. 와, 완전 사퇴하겠습니다. 처음 원한다면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남은 임기 또 제대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해, 임기라는 말. 그리고 자자.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예의 바르구나. 요즘 자주 보이네요. 그래, 기분 좋아. 근데 너희들. 학급 임원 선거는 뭐예요? 그래, 자, 오늘은 또다시 학급 임원 선거 시간이 돌아왔다. 아니, 잠깐만, 나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근데 보통은 1년 장훈이가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선거를 그래, 할 필요가 있어. 아니, 왜냐면... 1년 하고 1년 지나서 내가 다시 재선거해서 또 됐는데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도 좀 이제 거기에 좀 부응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반장 한 명, 네. 그리고 학습부장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뽑게 될 거야. 나 학습부장 해야 돼. 내가 입 후보 신청을 미리 받았어. 야, 근데 니네들 아주 웃기더라. 왜요? 관심도 없는 척하더니 너희들 전부 다 신청했어. 미안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이 어떤 후보에 신청을 하게 됐는지 내가 발표를 해줄게. 네. 먼저 반장 후보부터 할게. 어, 떨려. 아는 당의 서장훈. 좋아. 연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선까지 가능해. 딱 3선이구만. 마지막인데? 자, 다음. 형님당의 민경훈! 국제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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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십시오. 야, 모르고 시험을 되게 많이 하라. 밀어주십시오. 야, 내가 무슨 독재를 했다고 그래. 그래, 기다려봐봐. 그리고요. 다음은. 이거 뭐야? 근저당. 이상민. 근저당. 이름이 건조당이야. 아, 이름이 건조당이야. 아무도 없어. 아, 이런 사람은 어머니. 어떻게 학급을 맡겨. 좋아. 너무 자, 그리고, 그리고 난 이 후보가 제일 마음에 드네. 어? 아주 잘할 것 같아. 형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친구야. 무소속의 김서련. 와! 정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야. 맞아. 왜냐면 지금 그래. 선생님 뭐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잃었어. 맞아. 함부로 지금 서련이 지지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아?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연기자야? 연기자야? 야 무슨 학생이 체포를. 잠깐만. 저분들 옛날에 기타 쳤던 분들 아니에요? 잠깐만. 야, 기타 치던 분들 아니야?
어, 나랑 최찬민 분들인데. 단장이다, 단장이다. 쟤네 둘은 형제야? 어. 뭐야? JTBC 공채 일기예요, 개그맨. 아, 진짜? 반장 후보는 이렇게 4명이고 나머지 6명이 학습 부장 후보에 지원을 했어. 알겠지? 빨리 잡아가세요. 어. 아, 근데 지금부터 너희들 후보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어? 그럼 선생님은 감옥 갔다 올게. 네. 철컹철컹. 어. 철컹철컹. 바로 옆에 있네. 아, 쟤 바로 저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야, 있잖아. 우리 지금 옛날에 아영 초창기도 보고 봤는데 지금. 초대 대결, 초대 대결할 때. 어, 지금 같이 얘기 봐. 저기 들어갔잖아. 아...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3선 연임을 꿈꾸는 아는 당 서장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반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최고 시청 찍고 우리나라 지난주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2위에 1위 아니잖아요. 1위를 만들었어야죠. 1위 해야죠. 자, 체덕 찢지 말고. 네. 공약이라네요, 공약. 이번에도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두 당 얼마씩 줄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의 출연료 인상. 네 인상이나 펴요.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인상도 안 좋아서 출연료를 인상한데. 아니 자기 인상도 안 좋아서 출연료를 인상한데. 내 최동 승자고 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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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 인상 제가 기필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와. 최동자. 안 되면 어떻게 할 만약에 인상이 안 되면 JTBC가 안 되면 서장훈 씨가 해주세요. 제가. 오. 만약에 어! 오, 오. 진짜 신용 어. 진짜다 인상이 안 된다 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인상? 몇 배 올려줄 겁니까? 몇 퍼센트요? 네. 어쨌든 인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공약으로 신고할 거예요. 허위 공약이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또 허위 공약하고 허위 공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당신? 뽑아놨더니 하나도 안 지키고 말만 번지르래 얘기하고 이거 옛날에 가져가라! 허위 공약 신고해! 깜빵에 쳐놔요! 너무 과한 설정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 들어간 사람이 뭔 선생이에요! 너도 갈 뻔했잖아! 너도 갈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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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아, 어, 선생님, 공약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갔다가 와. 전부 와. 우리 최우인데 반칙 가만 안 둬. 너 아주 너나 정말 너 가만 안 둬. 너 정말 가만 안 둬. 넌 나 뽑지 마. 넌 뽑지 마. 근데 우리 서장훈 후보님 진짜 네. 재산이 2조 원이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건물에 저도 놀러 갔습니다. 서장훈 건물이라고 바로 이 부르즈 거기입니다. 이게 두바이에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 빌딩. 네. 그게 어딜 봐서 내 건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건물에 서장훈 서후보가 부르즈 알리파에 아니 무슨 사람이 2층까지 올라가 있어? 10층은 되지 2층이야 2층이야 이게 40층은 되는 거야 40층 오 이래 진짜 여기서 인지나 본인 건물을 자 확대 사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와 장난 아니다 몇 층? 사람이 40층이야 절대 저 건물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해외로 재산 빼돌린 거 아니에요? 큰 게 20톤 어디 갔습니까? 이런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살포하면 우리 저 선생님이 계신 저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서장훈 후보는 자기가 솔로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어. 결혼식을 할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형수는 뭐가 됩니까? 진짜? 왜? 결혼한 게 떳떳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재입니까? 그렇게 인상 쓰면 나 안 할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자, 쇼 행운열차 뭡니까? 저는 쇼 행운열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서장훈 후보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초대할 줄 알았습니다. 폭포가 나오는
그 건물 뒷뜰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뒷모습을 저는 정확하게 아니, 봤습니다. 공포만해. 공포만 하라고. 이거는 방다리 씨 뒷모습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모르죠. 이 사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이거는 당신입니까? 자, 이런 허위 뉴스, 가짜 뉴스, 유언비어 이거 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 최동장. 가만둬 내가. 너? 어? 가짜 뉴스 유포로 체포합니다. 징역 2분. 2분. 왜 나한테? 내가 봐봐. 한 거 없는데. 너 내가 결코 가짜 않았어. 내가 저는 결코 너를 가짜 않았어 내가. 저도 한 번 가짜 않았어. 선생님. 아이고. 저 억울해요 진짜로. 잘했어. 이거 저기 최미연이 시킨 거예요. 저 작가 여자애 있어요. 예, 쟨. 야, 이 사람들. 저희가. 선생님. 안녕. 선생님, 저 몇 달째 계시는 거예요? 여기 좋은 데야. 저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 서장훈과 함께 여러분들의 행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당. 무슨 말이야? 잘한다. 잘한다, 장훈. 자, 다음 이제 우리 형님당. 형님당.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비. 여러분, 저는 형님당의 민경훈입니다. 네. 저는 네. 누구처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학교 평화로운 적이 있습니까? 아, 지금 그 누구가 납니까? 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이거 아니, 아니 누구라고 거야. 얘기는 안 아니요, 했습니다. 죄송, 그건 진짜 저기 죄송한데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근데 내가 봐도 100% 거의 사실 아니야. 네, 이거는 뭐 보십시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두 개 이상의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단 하나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행사? 누가 이 안은영님의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저 민경훈입니다. 당신 바로. 콘서트 때문에 바쁘잖아. 정말. 저 콘서트 뭐 매일 하겠습니까? 1년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연말에만 잠깐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 뭐 하느냐? 저처럼 이렇게 다른 외지에 가서 안은영님을 홍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버즈 앨범도 홍보 안 합니다. 뭘 안은영님만 맨날 생각해. 여자 생각하잖아요, 그래. 여자 생각. 여자 생각 네. 한 10 합니다. 나머지... 귀 빨개졌잖아요, 지금. 예? 귀가 지금 빨개졌잖아요. 그럼 90원. 네. 제 귀가 지금 빨갛다고요? 네. 허위 사실입니다. 귀 안 빨갛습니다. 귀 안 빨갛습니다. 진영, 귀 느낌이 안 나는데. 진영, 이분입니까? 제 귀가 빨갛습니까? 지금 빨개요. 공학이나 한번 해보시오. 우리 지금 2위라고 그랬죠? 네. 2위. 1위 갑시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 예? 어떻게 만들 거예요? 2위를 1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야, 2위를 1위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1위로 만드냐고? 어떻게 1위로 만드냐고? 공룡! 빨리! SNS 빨리 올려! 이 공간입니다. 공간. 이거 아니 무고한 유권자를 폭행을 했어요 지금. 자, 이거. 저 민경훈을 뽑아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나는 살면서 후보가 유권자를 폭행을 쳐 봐. 특정 사람들이 누웠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다 될 거 민경훈은 일단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 일단 너무 무식해. 좀 아까. 쟤는 하나밖에 모르잖아. 아까도 2등에서 1등. 회사밖에 몰라. 남자를 몰라. 여러분, 여러분, 강호동.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족해요. 여러분, 강호동, 제가.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예. 만약 제가 반장이 된다면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씨를 제가 섭외를 저희가 원하지 않아요. 자, 민경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분쯤에 한다는 건 뭐야? 아, 나 미치겠다 지금 다들.
자, 이제 너희들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자, 신분증은 다들 갖고 왔지? 네! 좋았어. 어? 저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요? 아, 영철아, 영철아. 두고 온 것 같은데. 아, 갖고 왔어? 갖고 어디 있어? 갖고 왔죠. 다 갖고 있어. 아니, 아니, 선생님이 투표할 때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아, 안 되지. 자, 다들 13일에 있는 지방선거도 갈 때 꼭 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말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투표할 때 두 네. 후보 간에 이 중간에 애매하게 찍게 되면 그게 무효 처리가 된다. 아~ 선에 걸쳐서 찍으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깨끗하게 찍어주길 바랄게. 네. 자, 그럼 다들 투표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해도 돼요? 좋지. 자기 투표한 거 인증샷 찍으려고 그렇지. 투표함 속에서 인증샷 찍으면 큰일 나요. 맞아. 맞아. 가장 걱정됐던 상민이가 알고 있으니까 됐어,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나 장티 쳐도 투표할 거야. 자, 자기, 줄에서. 자기 신분증 맞죠, 다? 가져가요? 야, 이게 다 진짜야. 백상 예술 대상 받으시고 연예 대상 5회 수상에 받으신 분이 똑같잖아. 아는 형님 학습부장 출마하신 거. 야, 이분,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되는 거 아니야? 뒤에서 자꾸 제가 누구 찍는지 봐요. 아, 기분 나빠. 쟤는 뭐? 비밀 투표라면서요. 쟤는 뭐든 다 보이는 애야. 비밀 투표라면서. 안 보일 수가 없는 애야. 고개 숙이는 거 봤어, 아, 바로. 아니, 아, 그만 봐요. 아, 캐릭터 짝이지. 아, 어떻게 절로 나올까, 머리가. 아, 말, 이 부부들 이렇게 찍잖아. 아유, 전 남편. 아유, 글쎄, 누구 찍었을까요? 아유, 그래. 잠깐. 아니, 찍고 바로. 좋아,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좋아,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보겠다. 사전 투표는 누가 앞서가고 있을 것인가. 먼저 샤오린! 21표 21! 좋아, 어, 세레머니 좋았어. 자, 이어서 민경훈! 경훈이! 아쉽게 19표! 2표 차로 뒤졌어. 장훈이가 경훈이가 언제나 빡빡이 나니까. 이어서 굉장한 유망주 유력 후보 김서련! 자, 끝으로 등록 무효가 됐지만 자, 상민이의 득표수를 공개한다. 이상민 7표! 이렇게 해서 이 7표는 무효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투표가 결과를 가늠하게 될 텐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퍼플리즈. 와, 진짜. 실제랑 똑같은 상황이야. 진짜야, 이거? 어, 실제랑 똑같아. 야, 이 정도에서 선거 관리 위원. 아, 이거 저 안 되는구나, 이거는. 어, 이럴 때 진지하게. 아, 진짜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약간 불꽃놀이처럼. 오. 자, 다 보이게끔. 이름 나오면 이름 쓰고 하는 상민이가 거. 이름도 써주고. 좋았어. 네.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 너무 멋졌어. 아, 이제 반장! 반장! 현장 투표. 결과 반의 대통령 아니야? 반대, 반대. 서련이 나 맞나? 김서련! 140, 145! 아, 15표. 김서련! 야, 서련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너 약속 지켜야 돼! 민경훈! 자, 지금 한 표 차! 누군가 나를 찍었어, 지금. 야, 진짜 선거처럼 되게 재밌다. 민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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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나 진짜 대박이다. 좋게 봤구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재밌어? 잠깐, 잠깐, 잠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재밌어? 그래. 야, 진짜 방송 선거 보는 거 같잖아. 책사, 책사. 걸미라도. 자, 민경훈! 역전, 역전! 경훈이 역전했어. 역전이야. 경훈이 역전. 야, 역전. 새로운 시대. 김서련! 서련이는 세기가 맞죠? 몰라. 김서련? 몰라. 한쪽으로 몰렸으면. 그러니까. 아, 서장훈이 안 나오네. 야, 근데 서련이 반장 되면 어떡해. 야, 분위기 웃긴다. 서련이, 서련이 반장 되면 내가 내일 학교 데리고 올게. 그래. 서장훈! 자, 다시 동률. 어머머. 자, 동점. 와, 진짜 박빙이다.
서장훈. 와. 개역전. 개역전이야. 개역전이야. 선생님 몇 표 남았어요? 이제 세 표 남았어. 자, 김서련 탈락 확정.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장훈이가 두 표를 더 얻게 되면 야. 다시 반장이 되는 거야. 파주 을 반장. 야, 미국 선거보는 것 같아, 미국 선거도 없어. 서장훈. 우와. 그럼 한 표만 더. 자, 그럼 두 표가 남았거든? 야, 이거 민경으로 해야 된다. 경훈이 두 표가 다 나와도 일단 그러면 제 두 표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서장훈이 나오게 되면 그, 확정. 그래. 여기서 한 명이라도 서장훈이 나오면 당선이다. 나 차동. 차동 당선이다. 나 차동. 차동 서장훈. 서장훈. 마지막 한 표 없이 마지막 서장훈. 이렇게 해서 장훈이가 성공했어. 정치 잘했네. 아, 서희연. 새로운 지도부 깨끗하게 좋습니다. 왔어. 장훈이 소감 한마디 해야지 또. 제가 앞으로 지켰던 그 약속했던 공약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행복한 반장 서장훈이 되겠습니다. 좋아, 박수 한번 주자. 저기 청결도 좋고 우리 오늘 살균도 좋은데 오늘 어떻게? 왜? 왜? 아니 니네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니? 학급이래. 뭐? 뭐가? 왜? 오늘 전학생 못 온대잖아. 왜? 급하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온대. 그래서 그럼 없이 우리끼리 하는 거야? 아니 니네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 학교 일은 뭐 반장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반장만 관심. 아니 당장 오늘 수업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러면 반장이 해결해야지. 그래야 반장이. 그것도 네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으로라도 메꿨어야지. 인력사무소 가서. 아니 그냥 책상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촛불을 하자. 그래. 그래. 자, 자, 아이고. 갑자기 얼마 이렇게 시끄러워. 벌써. 자, 자, 아이고. 갑자기 얼마 이렇게 시끄러워. 벌써. 벌써 2교시 시작이야? 우선배 왜 왔어? 우선배 오늘 그럼 1교시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전학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못 오게 됐어. 그래서 전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닫을 순 없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 형님 학교 반 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반장 선거 됐네. 영원아 우리 서반장이잖아. 어디서 선거니? 영원아 최동 서반장. 아니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반장 뽑아야지. 아니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반장을 세 번을 연임을 했잖아. 근데 내 세 번 연임하는 동안 내가 되게 그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거든. 독재네. 뭐가? 뭐? 왜? 왜? 저기 반장 서장으로 써 있는 거 말고는 아무 어떤 뭐 반장으로서의 무슨 혜택이나 뭐가 혜택 있었잖아 그동안. 네가 많이 했잖아. 누가 내 말을 듣냐. 근데 중요한 건 반장. 우리가 반장이라고 우리 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야. 와. 아니 근데 뭐 부동아 들어가. 반장. 자, 계속 이어서 서장훈 나오시죠. 아, 역시 뭐 사선에 도전하는 거. 사심. 한 번도 반장 놓친 적이 없지. 이름 서장훈. 아, 경력에 서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는 형님 반장 3회.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회식까지 써왔습니다. 아. 여러 번. 여러 번이네. 여러 번. 여러 번. 과실하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겠습니다. 아, 그냥 들어가야죠. 누구 맘대로.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입조심할게요. 공약은 들어봅시다. 공약은. 죄송합니다. 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반장 선거는 저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동 선배가 반장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입후보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오늘 후보 등록을 한 거고 솔직히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서 백의종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년이나 했으면 반장 자리 정이 들었을 때 왜 정이 들면 그렇게 다 버리는 겁니까? 반장 잘하는데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자, 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구력입니다. 우리는 지구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장을 할 마음이 없다. 그럼 반장 뽑혀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동 입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저의 마음은 저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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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그런 식으로. 바꿔. 근데 반장 지위를
아이를 이용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적절하게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송반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무설탕 사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반장은 그 무설탕 사탕이 심심하다고 땅콩 사탕으로 바꿔라. 그러지 않을 때는 방송반 전체 그냥 땅콩을 먹이겠다. 이렇게 반장 지위를 이용한 대기실에 봤습니다. 아주 직가담요. 위험하다. 반장인데 무설탕 사탕 알사탕으로도 못 바꾸냐고. 그래서 이것도 반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권한이 없는 반장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안 해요? 방대로 그만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무조건 하라고요. 아니 요즘에 자꾸 반장 자리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치다 보니까 반장 일도 힘겨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반장 일이 뭐가 있어 여기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시국에 프로그램 네다섯 개 하는데 같은 소속사 김영철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이 같이 사퇴하세요. 책임을 주고 저는 왜 사퇴합니까? 방송만 하기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아니 저게 더 싸야 되니까 땅콩 사탕이. 땅콩을 먹이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와. 지난번에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퇴하세요. 사퇴 안 되니까 재산 반납하세요. 사회 사퇴한 겁니다. 정말 그리고 다시 반납하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좌우명이 자신에게 냉정해지자라고 들었어요. 네. 남에게 냉정하... 관대하고 자신에게 냉정하자. 확실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코미디 대사. 남에게는 관대. 야, 영화 300의 명대사 같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하락스만 문. 스파르타. 남에게 냉정하자. 아니, 그렇게 뻔뻔한 것도 이전입니까?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 사탕 가지고 게 유전? 와. 잘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때 뻔뻔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도 뻔뻔하신 분 건드려? 이까짓 거 하자고 정상을 건드려? 이까짓 거 이까짓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 살아 알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사퇴. 아 전략이. 난 또 네가 반장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한마디 뭐, 해주십시오. 뽑을 램 뽑고 말 램 마세요. 오. 아니 무슨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아니라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어요. 세 번이나 했는데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요. 혜택 받으려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국회의원 된다고 그랬어요? 하라고요. 키 높은 정치. 서민들의 수준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키만큼. 하여튼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저는 3선을 했습니다. 3선. 짜장이 여보야. 3선 짬뽕 짬뽕. 짬뽕 원래. 3선 짬뽕. 웃기는 짜장이야. 짬뽕. 짬뽕. 3선 짬뽕이래 3선. 4선 연임.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정훈 후보였습니다. 아니 뭐든 매력이 있어. 아주 나이스 포스야. 매력 있어. 노이즈 전략을 잘 선택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바로 민경훈 후보입니다. 나오시죠. 이 친구가 욕심이 가장 많은 친구. 지난번 선거 때 마지막 결선 갔잖아. 가장 진지한 친구죠. 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저 민경훈입니다. 서장훈. 마지막 한 표 없이 마지막 글자부터 훈. 훈. 축하드립니다! 서장훈! 서장훈! 공약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 후보 민경훈입니다. 개구리 양론이 주제가 아닙니까? 예? 이건 사퇴하세요. 캔디 아니에요, 캔디? 왜 표절을 하십니까? 캔디! 여러 가사가 지금...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반장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이 짝꿍을 하기 싫어하는 강호동과 제가 짝꿍을 유지하겠습니다. 나 왜 맨날 이런 사람이랑만 팀해줘? 이런 사람?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야 그게? 제가 그 똥 치우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야. 아니 와. 아, 똥. 어, 똥이세요. 야. 코끼리만 한데 아니 똥 치우는 거면 미아 부장이 최고 아닙니까? 어? 아, 저는 미아 부장을 3년 해왔습니다. 저도 미아 부장 사퇴하겠습니다. 반장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오~ 오~ 공약이 좋아요. 강호 또 신발.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순진한 이미지를 위해서 귀를 몰래 꼬집어서 빨갛게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단한 거다. 빨간 귀로 지금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과 무관합니다. 저는 그렇게 야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빨개지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5초만 쳐다보십시오. 어? 어 진짜 어 진짜 빨개져. 어요. 5초만 쳐다보십시오. 어? 어 진짜 어 진짜 빨개져. 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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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전체가 시뻘개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빨개 너무 빨개. 어머. 아이고 오십시오. 저는 꼬집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민경훈 후보. 진실한 후보. 반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저는 원합니다. 반장이 되기를. 왜 원해 반장을. 어? 완전 반대인데.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시죠. 민경훈 후보. 민경훈. 기대합니다. 민경훈. 네. 이쯤 되면 이제 반장 투표로 누굴 반장으로 뽑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명이 이랬는데 선수하고 뭘 변하나. 이미지는 여긴데 마음은 선배 이거 공개 투표입니까 아니면 비밀 투표입니까? 비밀 투표. 그리고 투표권은 여러분 7명과 저 거기에다가 방송반의 PD, 작가, 카메라, 조명, 음향, 진행 스태프들 참여를 합니다. 아, 요 사실을 안 알려드릴게요. 반장이 뽑힌다면 그 반장이 직접 2020년 아영고의 미화부장과 학습부장도 지목을 하는 겁니다. 아~ 반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완전 권한 되게 많이 생긴다. 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 있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모든 공약이 다 듣기 좋은 공약인데 와서 넣어주시면 돼요. 100번 또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과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자 개표는 우리 김희철 후보였던 분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훈! 새시대! 세인물. 아, 이거 아까랑 말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냐면 이거 장훈이 한 표야 장훈이. 서장훈. 강력한 리더십. 오. 전 사실 우리 아는 형님은 아까 모두가 거의 민 후보를 외쳤었는데. 그렇죠. 속마음은 어떨지. 다음 서장훈. 아. 민경훈. 오, 야 이래. 서장훈. 아. 박상막가 민경훈. 오, 댄싱머신 반장. 좋아요. 오, 댄싱머신. 서장훈. 오, 오. 야, 계속 구도가. 그래도 아직은 서장훈. 그래도 아직은 서장훈. 오. 민경훈. 오. 야, 내 아들이야. 진짜로? 아형 빼기 경훈은 0이라고 적어. 민경훈이 없는 아형은 안 된다. 서장훈. 오. 야, 오, 박상막가. 민경훈! 아, 토론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와. 어, 서장훈 의원도 살짝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장훈!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서장훈! 역전했어요! 구간이 역전했습니다! 예. 민경훈! 와. 잘생겨서. 미연 작가 아니야? 미연 작가? 정말 대박이네요. 학교를 퇴폐해야지. 네. 야, 서장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생겨서? 우리도 30% 올려줘! 오! 반증면을 탑지요! 서장훈! 오! 그래도 한번 반장은 영원한 오! 반장! 해병대 출신! 와, 너무 많아. 민경훈! 새로운 시대!
자, 이제 몇 표가 남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 다섯 표. 아직은 뭐. 그럼 모르겠다, 아직 다섯 그러면, 표. 그러면 서장훈! 안정적이다. 자, 네 개 남았는데 세 표 차이. 민경훈! 민경훈! 와, 대박. 진짜 막상막하였네. 서장훈! 이겼네, 이겼어. 민규야! 민규야! 한 표 차이로! 이겨서 한 표 차이로 2만 정도 반장은 서장훈! 진짜 이렇게 각오 한마디 2020년 어떤 아니, 반장이 될 것 같은지 정말 이렇게까지 반장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좀 무리한 공약을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아 저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깨 펴요 잘했어요 학습부장 미화부장 뽑아주셔야죠 인맥권자 오 자 미화부장은 연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경훈 야. 연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경훈 야 자존심. 아~ 경례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자존심. 라인 학습부장을 임명하시죠. 설마 똑같은 거 아니겠죠? 자 학습부장. 학습부장 달라질까요? 연임. 달라집니다. 어? 오 좋다. 강호.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부를 책임져 주세요. 자, 임명장입니다. 아는 형님, 성명 서장훈. 위 학생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일할 형님 학교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형님 학교장. 아유. 그리고 그에 맞게 저희가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도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가 준비한 물건들. 책상에 붙일 수 있는 반장표. 그리고 언제나 앉아있으라고. 그냥 방석도 아닌 돈 방석을 드립니다.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 위는 택시로. 자, 가자.